잘 크는 일만 남았어요. 오늘 김밥 싸고, 빼낸 아보카도 씨두 개를 저도 한번 씨 내서 키워보려고 지금 물속에 담았거든요. 내일 아침에 껍질 벗겨서 물에 한번 담가볼게요. 물에서 건져서 키친타올 같은 걸로 물기 한번 싹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을 다 제거했습니다. 제가 요즘 엄청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아보카도에서 씨내는 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통방통하게도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보통 요지 같은 것을 꽂아놓는데 저는 요지를 꽂지 않고 그냥 물에다만 담가놨어요. 담가놨는데 이렇게 밑에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조만간에 위에 잎 줄기까지 나오면 제가 이제 화분에 옮겨 심을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먼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3개를 심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안에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위에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담가 놓고 있는 상태고요. 두 개는 성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날 심은 건데 얘는 아직도 잎을 못 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는 제가 다른 데 심어놨다가 하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여서 지금 얘네들과 같이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진행시키고 있는 프로젝트.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건데요. 제가 이걸 왜 꺼내 가지고 왔냐면, 이걸로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오늘 아보카도를 옮겨 심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활용해도, 재활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안쪽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볼게요. 몇 개만 뚫어 놓으면, 밑으로 물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레몬 옮겨 심을 때 샀던 라이징 믹스 이걸로 아보카도도 심어 볼게요. 일단 조금 전에 제가 구멍 뚫어서 만든 안에 이렇게 구멍 뚫어서 쿠키통에 구멍 뚫어서 지금 화분하려고 만들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흙부터 채워 볼게요. 흙은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아보카도가 얼만큼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보이시나요? 여기 안에 씨가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랑 별로 많이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이렇게 틈새도 벌어지면서 위에 이제 싹이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고, 그리고 얘가 재밌어요. 얘는 얼마나 씩씩하게 자랐는지 이렇게 씨가 씨 뿌리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너무 이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위에도 이제 거의 금이 가서 위쪽으로도 새싹이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둘이 사이좋게 잘 자라겠죠? 이제 물을 흠뻑 줘서
이 안에서 왜 줄기가 나오게끔 한번 기다려 볼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클릭은 무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